네, 안녕하세요. 생모드입니다. 오늘 제가 섹출레라는 컨텐츠 한다고 했는데 제 1회로 신청해 주셔가지고 이제 첫 게스트로 대구 사시는 김성덕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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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채널에 항상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소통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잘 하셨는데 또 이렇게 섹출레 한다고 하니까 찾아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뵈니까 너무 성격도 좋으시고 색소폰도 너무 잘 보세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좀 들었는데 거의 준프로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버스킹도 막 나가시고 그죠? 네, 버스킹은 월 1회에서 2회 정도 버스킹 나가고 이렇게 주간보호센터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매달 한 차례씩 나가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봉사로도 색소폰을 하시고 되게 버스킹으로도 네, 버스킹으로도 하시고 네. 아, 다방면은 진짜 그리고 또 일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죠? 네,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 하신지 제가 원래 주업은 색소폰이 주업이고요. 네. 부업은 국내 K자동차 KIA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입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진짜. 네. 자동차 제가 저도 이번에 산다고 해가지고 네. 막 엄청 알아봤었는데 여기 네. 전문가가 계셨는데 제가 못 알아보고. 아,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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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지 네. 자문이 네. 필요하신다면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성덕님이 언제부터 색소폰을 시작하셨는지. 네, 색소폰은 제가 2000년, 그러니까 1999년도 12월 월말에 시작했습니다. 2020년도 1월부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2020년도 1월? 네, 맞아. 이제 4년하고 8개월 됐습니다. 네, 네. 그래도 경력이 좀 되시고 그리고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제가 동창회에 갔는데 동창회 남자친구가 네. 여자친구들 모아놓고 색소폰을 아주 멋있게 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여자친구들 앞에서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죠. 남자로서 예, 네, 남자로서 여자친구들 앞에 보여줘야 네. 되겠다. 네. 첫 번째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네. 둘째로는 이제 다들 보니까 지금 주위에 저희 연습실에도 지금 저보다 제가 막내입니다. 네. 다들 보면은 60세 이상 정년 은퇴하고 연령대가 있으시죠. 예, 은퇴하고 이걸 많이 배우시다 보니까 손도 잘 안 들어가고 마음도 잘 안 되고 모든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저의 노후를 생각해서 네. 조금 일찍 이것을 시작하면 나중에 좀 더 편하지 않게 되냐는 마음에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거 잘하신 게 실제로 음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치매 예방에도 되게 좋고 네. 네, 그 건강에도 되게 좋고 아, 좋죠. 네, 그렇죠. 이제 그리고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그죠? 아, 많이 풀리죠. 아, 네, 가끔은 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그죠? 아, 제가 음악을 통해서 스트레스는 잘 안 받는 편입니다. 왜냐면 하다가 막히면 조금 제쳐놓고 한 달, 두 달, 좀 여러 달 있다가 다시 꺼내서 새로 하면 예전에 잘 안 되던 부분들이 그 당시에는 안 됐는데 몇 달이 지나는 동안 제 실력이 향상돼서 그쵸, 그쵸. 그때 막혔던 부분이 나중에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맞는 말씀인 게 안 되는 거 계속 붙잡고 있어도 안 되거든요. 네네. 제가 공부는 잘 안 해서 모르지만 네. 시험 볼 때도 네. 이제 안 되는 문제 있으면 제쳐놓고 풀려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런 맞아요. 느낌으로다가 이제 안 되는 거 있으면 좀 내려놓으시고 너무 그렇죠.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렇죠. 취미로 하는 건데 네. 스트레스 안 되기 네.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섹출레를 또 신청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 조준현 선생님께서 색소폰 출장 레슨 네. 컨텐츠를 하는 그날 방송을 보고 영상을 보고 제가 곧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뭐 멀리 대구까지 오실 수 있을려 하는 그런 의심은 들었는데 네. 설마 이렇게 올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왔습니다. 네. 네. 안산에서 대구까지 네, 저 집이 안산인데 장장 3시간 30분 네, 동안 3시간 30분 동안 운전해가지고 네.
저는 이렇게 올 줄 몰랐습니다. 좀 부담스러워 하셨다고. 아, 근데 뭐 그게 아니었어도 왔을 겁니다. 왜냐면 저는 이 콘텐츠를 계속 하고 싶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하시는데 너무 지역이 멀다 하셔도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시간 되는 대로 저도 이제 계속 다닐 거니까. 그럼 제가 1호죠? 네, 1호. 1호입니다. 네. 1호, 넘버원. 네, 넘버원. 넘버원. 근데 이게 반응이 좋을 경우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고 사실 반응이 너무 안 좋으면 사실 계속은 못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이랑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섹스폰 출장 레슨을 부탁, 의뢰를 한 이유는 제가 사실은 레슨을 1년 3, 4개월 전까지는 받다가 이제 제가 멈췄습니다. 멈추고 제 어떤 뭐 얄팍한 자신감으로 좀 그리고 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사실 레슨을 하다 보면은 그냥 하는 건 아닌가 그죠?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또 시간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레슨을 잠시 멈추고 있는 제 상태에서 혹시 제가 그동안에 혹시 잘못된 암구시라든지 잘못된 연주 습관이 저도 모르게 혹시 들지는 않았는지 저준현 선생님으로부터 정말로 선곡 같은 촌철살인의 그런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서 원래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강의 영상을 올릴 때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제 사실 입에 바른 소리를 잘 못하고 이제 딱 말씀드릴 건 딱 말씀드리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거는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제가 연주를 연주하는 걸 들어보시고 봐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연주하시는지 한번 보고 이제 같이 한번 레슨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성덕님의 바비킴의 사랑 근원 한번 들어볼게요. 받으셔가지고 가닥이 있으세요 역시. 아 가닥이 있으세요. 잘하시고. 네. 이제 제가 이제 레슨 하기 전에 레슨을 뭐 네가 뭔데 저기 여기 저기 다니면서 레슨을 하냐 이러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유 그래서 우리 저 선생님은 선생님한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그 짬이 얼마인데. 짬에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 뭐냐면 초보자분들한테는 제 이제 피드백이 정말 필요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정말 안 좋은 습관이 고쳐질 수도 있고 안 좋은 습관인 걸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피드백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제 시작해 보면은 일단 뭐 톤이나 소리나 이런 것들 정말 좋고요. 그리고 감정 표현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런 것들 되게 좋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습관이 뭐가 있냐면은 꾸밈음을 조금 많이 남발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반응 꾸밈. 그렇죠. 반응 꾸밈을 쓰는 건 좋은데 그게 좀 상황에 맞춰서 어디선 좀 일부러 덜 써주고 어디서는 좀
그때 써줘야 거기서 효과가 있는 건데 네네. 그 전부터 너무 처음부터 네. 이렇게 쓰게 되면은 나중에 효과가 떨어진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계속 반응 꾸밈음만 쓰다 보니까 네. 이제 살짝 지겨워질 때가 와요. 나중에 그죠, 그죠. 1절 끝날 때쯤에는 이제 반응 꾸밈음이 좀 지겨워질 수도 있으니까 네. 초반에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1절 할 때. 그렇죠. 네. 특히 완전 초반에는 사실 꾸밈음 없이 가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아, 원 악보대로.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이제 박자가 뒤로 살짝씩 밀리시거든요. 예, 네이밍을 제가 조금씩 쓰는 네. 왜냐하면 이게 변명인데요. 약간 발라드 쪽은 조금씩 특히 노래가 바비킴 노래가 네. 원곡을 들어보면은 그렇죠. 바비킴 가수가 조금 이렇게 감정을 넣는다고 네. 조금 뒤로 가긴 뒤로 하죠. 뒤로 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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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걸 감안하고 듣는 거 네. 봤는데 네. 이제 너무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너무 많이 써버리면은 아. 역효과가 조금 나요. 그걸 네. 써는 거는 좋은 건데 네. 이제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 횟수를 그렇죠. 횟수를 줄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일단은 뭐 레이백이고 뭐 뒤로 이렇게 좀 땡기고를 뭐 그걸 떠나서 네. 음악을 가지고 논다고 그러죠. 네. 근데 그런 것도 다른 데서 맞다가 한 번씩 하이라이트 때 써줬을 때 그 네. 효과가 엄청나지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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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처음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처음 하시는데 좀 박자가 조금 맞게 네. 그리고 꾸밈을 조금 줄여서 한번 가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네. 지금이 훨씬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 지금이 훨씬 깔끔하고 네네. 훨씬 감정 전달이 더 잘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제 1절 할 때는 가급적은 그 악보 있는 그대로 그렇죠. 불러주고 네. 그러니까 두 번째 반복되는 데서 약간씩 그렇죠. 거기서는 꾸밈을 조금씩 꾸밈을 하고 뭐 본인 하고 싶은 레이백을 뭐 군데군데 조금씩 그렇죠. 그렇죠. 어. 네. 그리고 레이백을 하실 때도 주의점이 뒤로 당기는 거 맞는데 원래 음의 박자는 네. 조금 지켜주셔야 돼요. 네, 네. 예를 들면 여기서 늘 혼자 사랑하고 여기 더 늘 혼 이렇게 9점 리듬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이 미세하게 진짜 아. 0.12만큼 빨리 나온다거나 네. 그래 버리면 사실 레이백을 하는 의미가 좀 떨어지죠. 네. 네, 네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원래 박자 들어가는 박자들 네.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박자를 뒤에 타고 들어가죠. 그렇죠. 네, 언제나 이렇게 들어갈 때 네. 되게 뒤에 붙어서 잘 나와주셔야 돼요. 네. 이 박자들이 되게 미세하게 맞을 때 네. 거기서 프로티가 나와요. 거기서. 아. 네. 다른 부분들은 좋습니다. 그리고 뭐 대단한 멜로디 할 때 조금 더 크레센도 이렇게 소리를 아, 더 아, 크게 네. 그래서 전달력을 좀 더 높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저도 한번 연주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 아, 네, 뭐 연주 멋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 시간이 사실 뭐 제가 잘한다고 이렇게 알려드린다는 느낌이 아니고 네. 저의 연주 스타일을 사실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의 연주 스타일은 앞에는 굉장히 깔끔하게 갔죠. 거의 네. 비브라토도 안 나왔고 네. 그 감정 표현에만 충실했어요. 박자를 네. 잘 지켜주고 사실 여기서도 레이백을 살짝 쓴 거예요. 네. 완전 난 나나나나나가 아니라 완전 미세하게 0.12 정도 뒤로 갔거든요. 네. 네. 어, 그런 거가 아마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네. 어,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특히 이제 예, 발라드라 그러죠. 네. 발라드 쪽에는 그러한 경향들이 네.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걸 악보대로만 연출을 해버리면 솔직히 이게 밍밍하고 예, 예, 그렇죠. 네, 그게 되게 감정 표현이 안 느껴지는. 그래서 우리 선생님 그 얼마 전에 그 앙상블 네.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앙상블에 가면은 사실 그때는 박자대로 정확하게 맞게 어, 그렇죠, 그렇죠. 들어가야 되지만 이제 솔로 연주로 무대 위에 솔로로 가게 되면은 그렇죠. 어, 악보대로 네, 맞아요. 예, 부르면은 너무 재미가 없죠, 그렇죠. 좀 그런 건 없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잘하시는데 그거를 조금 과하지만 않겠으면 네. 확실히 너무 잘해요. 아까 두 번째 연주했을 때 저는 진짜 아 이게 티칭의 효과구나. 아, 그렇습니다. 네, 잠깐 알려드렸는데 바로 너무 깔끔해지셨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영상으로 들어보시면 확실히 네. 아마 느껴질 거고.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감정 표현을 이렇게 되게 죽은 듯이 가잖아요. 네. 바비킴 노래도 들어보면은 그런 식으로 가고 이제 음정을 살짝씩 내려주는 것도 있죠. 아, 밴딩을 네, 다운 다운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네. 그 바비킴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특히 바비킴의 노래를 들어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와 이렇게 내리잖아요. 네, 와, 맞습니다. 그런 거를 사실 따라한 거예요. 네. 바비킴 원곡자의 노래를 원곡자가 어떻게 불렀지 이런 네. 생각도 해보고 네. 그리고 네, 하이라이트 대다운 멜로디 할 때 완전 커지면서 네. 어, 그렇죠. 호흡을 써주면서 네. 거기서 화려함을 거기서 주는 거죠. 네. 확실히 거기서 표현을 조금 더 해주시니까 네. 거기 살죠, 그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은 네.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사랑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네. 근데 그 시도레가 음정이 조금 낮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튜너 어, 튜너로 맞추고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네. 우리가 이제 포르테를 하게 되면은 색소폰이 음정이 낮아져요. 아, 그러니까 크게 불게 되면은 음정이 네. 낮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생각하셔서 아 조금 음정을 올려 불어야겠다는 아, 생각을 하시면 네네. 어 음정도 안 떨어지고 아, 훨씬 더 멋있게 들릴 거예요. 네네. 이게 포리테 할 때는 항상 음정 생각을 해 음이 말입니까? 레가 말입니까? 네네. 레가 좀 많이 떨어지셨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상 아무래도 연습할 때는 튜너를 앞에 놓고. 네. 세 박자, 네 박자, 긴 음이 나올 때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봐가면서 연습하거든요. 아, 반주기 앞에다가 어, 그렇죠. 제대로 스케일을 하시는 건데 어차피 색소폰은 원래 음정 자체가 좋은 악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래서 항상 신경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파리가 네. 음정이 정말 잘 맞더라고요. 네, 야마하기가 네. 진짜 음정이 좋아요. 음정이 네. 잘 맞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그쵸, 그쵸. 이게 저도 옛날에 875EX 한번 써봤는데 네. 음정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네. 셀마 악기는 엄청 그거 해야 되거든요. 엄청 막 어떤 음은 높고 어떤 음은 낮아가지고 아. 연주를 할 때마다 그 음이 나오면 되게 뭐 사이드 키를 잡는다거나 아. 아니면 이제 목으로 이제 낮추고 높이고 네. 이걸 해야 돼서 아. 되게 불편한데 야마 악기는 이렇게 잘 맞아요. 네. 라마에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홍보. 제가 셀마를 사지 않고 야마를 산 이유가 사실 첫째는 음정 문제였고 네. 둘째는 이제 실버 악기가 네. 이게 골드 악기에 비해서 골드 악기는 어 약간 소리가
솜사탕처럼 뭐 예쁜데 조금 가볍고 예. 그런 느낌이 있는데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실바퀴는 약간 남성적으로 그렇죠. 거칠 면도 없지 않고 네. 묵직하게 좀 나가는 느낌 네. 네. 그런 면들이 마음에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차로 치면 뭔가요? 네? 차로 아 자동차로 치면은 거침없이 나가는 네. 그 모하비 같은 아 모하비 네 모하비 같은 그러면 골드 악기는 네. 어떤 골드 악기는 그랜저나 그랜저와 네. 그랜저 정도 네. 네. 세단으로 네. 남성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버로 네 실버가 네. 관리하기는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네. 어차피 보통 한 10년 정도 쓰면은 전체 수리하지 않나요 보통? 10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은 월 수리를 한 번씩 아 10년까지 가면 너무 오래된 거고요 다시 한 5년 5년? 길면 5년 5년 정도 네, 길면 월 수리를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네 한 번씩 하면 좋아요 저도 이제 맥을 실버넥을 쓰거든요 아 스털링 실버인데 그렇군요 완전 은은 아닌데 얘도 이제 묵직하게 호흡이 나가는 느낌이 좋아가지고 근데 실버 악기는 이제 호흡이 좀 많이 들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힘들 수는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원하는 소리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뭐, 아 선생님 악기 본체는 그러면 뭐신가요? 저는 이제 주빌리 3 아 주빌레 네, 네 주빌레인데 아. 얘는 이제 클래식 하시는 분들이 많이 써가지고 네네네 네, 이런 악기를 쓰고 있습니다 주빌레 그 골드 바디에다가 네. 넥은 이제 실버 넥을 그렇죠 셀마 실버 넥이네요 네 셀마 주빌레의 셀마 실버 넥의 스털링 실버 넥 아 네. 그리고 피스는? 피스는 이제 그 170 S90 170 아 S 그 셀마 S90 네네네 오 그렇습니까 아 제가 셀마 S80E를 쓰다가 아 이거 이거 피스를 바꿨거든요 네네네 비출러 그 커스텀 오 네 6호입니다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 고르고 나서 주위에서 이거 탐내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거 안 팔려고요. 이거는 비싼 피스잖아요. 이게요? 네. 중고로 그때 색소폰 나라에서 중고로 그때 다른 그 뭐라 그러나요? 네. 하여튼 중고로 한 45만 원 정도 줘요. 아, 중고로 네네네. 45만 원. 네. 아마 새거나 50만 원 넘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인기가 많아서 세스폰 네. 아래에 잘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어, 맞아요. 안 나와요. 네. 나오면은 정말 구하기 힘든 피스입니다. 아, 6호. 비출러. 예, 비출러 커스텀 6호입니다. ARB가 아니고. 네. 예. ARB는 엄청 그 배플이 빡세가지고. 네, 하이 배플을. 네. 야생마라 그래서. 네, 맞아요. 길들임을 잘 하시는 분들은 네. 정말 최고의 피스고. 그렇죠. 아, 그 길들이기 힘드신 분들한테는 네. 다루기 힘든 그런 저같이 이제 막 클래식하고 이런 분들은 이제 비출러 커스텀 아, 써야 되고 네. 이제 완전 처음부터 재즈 하신 분들은 네. 이렇게 ARB로 가더라고요 선생님 그 클래식을 전공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클래식 쪽으로 가십니까? 아니면은 아, 실용 쪽으로 좀 저는 이제 발을 좀 넓혀야 됩니까? 반반 하이브리드로 가려고 하이브리드로 그래서 차도 이번에 하이브리드로 가는데 아, 네. 저는 이제 클래식도 하고 네, 이런 류의 실용 음악적인 것도 네. 하고 그래서 네, 반반 다 하고 네. 싶습니다. 저는. 네, 실용도 무시할 수 없죠. 네, 그런 시장이 또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는 사실 네. 그쪽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 그 유튜브 채널도 있으시지 않으세요? 네, 저도 유튜브 채널 있습니다. 제가 소개 좀 시켜 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주시면 제가 편집해서 또 짧게라도 올려보겠습니다. 네, 아마 제 영상에 댓글에 고정시켜 드릴게요. 아유, 네, 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기 가셔서 성도님 연주도 한번씩 보시고 재밌게 아주 버스킹을 아주 멋들어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춤추는 곡 보셨습니까? 네, 춤추시면서 막 이제 되게 재밌는 곡 하셨는데
그래 사랑 아직 믿는다 사랑. 아 집사람 이름 부를 뻔했습니다. 아 부르셨어요. 좀 부르셨으면 부르셨으면 오늘 고기 반찬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고기 반찬 나오는데 네. 네 아우 너무 너무 좋게 저희 꽤 잘 맞췄고요. 네 이제 어떤 그림이 나올지 기대되겠습니다. 네 이게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도 아, 처음이라. 그렇네요. 네. 네, 아 오늘 일단 너무 감사하고 여기 장소가 어디죠? 네, 여기 장소는 대구 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성서 인터체인지 인근한 늘봄 색소폰 연습실입니다. 아, 네, 늘봄 색소폰에서 이렇게 장소를 이렇게 지원해 주셔가지고 네. 성동님이 연습을 여기서 또 하시고 네네 그렇죠. 그래서 대구 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네 같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저희 늘봄 색소폰 연습실은 첫째 1인 1실입니다. 저희는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하고 1인 1실로 해서 정말로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그리고 색소폰을 좋아하고 색소폰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1인 1실 위주로 저희들 연습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굉장히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회원들에게 정말로 각별한 마음으로 많은 배려하는 마음으로 연습실을 제공하고 특히 선생님 와서 보셔서 알겠지만은 지하실인데 네. 상당히 환경이 깨끗하지 않나요? 그렇죠. 엄청 깨끗합니다. 그리고 네, 네, 방도 진짜 많고 몇 개죠 방이? 방이 총 10개입니다. 네 10개여가지고 진짜 쾌적하게 1인 1실로다가 연습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대구 사시는 분들은 많이 오셔가지고 네, 많이 오셔서 많이 오셔도 이제 그중에 저희들이 추첨해서 또 1차 면접, 2차 서류 심사 농담입니다. 아, 네. 네,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농담입니다. 네, 아주 네 아주 좋은 저희 늘봄 색소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제 색출래에 제 1회로 네. 참여하셨는데 네. 어떤가요? 뭐 약간 뭐 효과가 좋다거나 뭐 네. 네, 그런 말들 있잖아요. 아, 네. 제가 역시 제가 선생님 모시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혼자 연습하는 분들은 절대로 그것을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잘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그건 정말로 옆에 계신 정말로 잘하는 선생님의 그 아주 매서운 눈길로서 그것을 봐주셔야지 본인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동호회에서 그냥 잘한다 이렇게 하면 본인만의 어떤 습관이나 어떤 그런 것에 빠지다 보면은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선생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이 말씀해 주신 얘기가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사실 동호회는 정말 좋은 거지만 색소폰 이 시장을 살리는 데도 정말 좋고 그렇지만 이제 실력이 좀 늘고 싶다. 이왕 하는 거 재밌게 하고 싶고 잘하고 싶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가서 이제 여성분들 앞에서도 색소폰 연주하고 싶고 아 예. 갔는데 이제 막 음정 틀리고 박자 틀리면 되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잠깐이라도 성덕님처럼 이렇게 레슨을 받으셨던 분들은 사실 달라요. 네. 레슨 해보면 박자랑 음정이 어느 정도 일단 맞고 시작하기 때문에 네. 너무 좋은데 너무 늦게 레슨을 받으시면은 안 좋은 습관들이 다 늘어져 네. 있다 보니까 그게 사실 고치기가 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레슨할 때도 그냥 백지 상태로 올 수 있는 게 더 편해요. 사실. 최고 좋죠. 그렇죠. 네. 그래야지 이제 제가 이제 레슨을 하면서 그려드릴 수가 있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제가 아니어도 주변에 좋은 선생님이 있으시면 레슨을 받는 걸 추천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보시기에는 제가 멋쟁이 색소폰이 도화지에 그 좋은 그림이 밑그림이 잘 그려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요, 그럼 잘 그려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음정이랑 소리랑 그리고 네. 이제 감정 표현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밑그림이 진짜 잘 그려져 있는데 거기 이제 수정할 부분이 조금 네. 있는 거죠. 네. 다들 있으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네. 항상 색소폰 하시는 분들이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너무 잘 하시고 있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배워서 네. 다듬으면
훨씬 더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어요. 제가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토요 마치고요. 오늘 색출래 1회 이렇게 도와주신 우리 김성덕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대구 늘봄 색소. 네, 대구 늘봄 색소폰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생물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2회 색출래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색동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색동이 여러분. 색동이 여러분 안녕. 안녕.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